이상하게도 화장등이랑 트렁크등이 LED로 바뀌질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장프로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투싼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으로 넣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시면 실내의 중앙등이 다 LED로 바뀌는데, 이상하게도 화장등이랑 트렁크등이 LED로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나단 투싼 화장등이랑 트렁크등 오늘 교체를 LED로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준비물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집에 항상 있는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이거 철물점 가면 얼마 안 하거든요. 이 헤라가 인터넷에서 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혹시나 오늘 보여드릴 LED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교체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쯤은 내 차에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LED. LED 등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디의 LED 등인데 친절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트렁크 등, 화장등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자동 자 실내등 LED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구매하시면 돼요. 구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화장등부터 갈아보겠습니다. 자, 화장등을 가는 방법은 이거를 빼시면 되는데, 헤라를 이렇게 걸고 딱 제껴주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커넥터를 분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할로겐 등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LED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드라이버로 얘를 제껴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 LED 등을 뜯으셔가지고, 이 LED 등은 보시면 이 양쪽이 모양이 다릅니다. 뾰족한 곳이 있고 사각형인 곳이 있는데, 방향을 알려드리면 이 뾰족한 곳이 이렇게 꺾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네모난 게 안쪽으로 꺾인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이 네모난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면서 딱 눌러주시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을, 이게 등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셔도 돼요. 안 고장 납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참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아까 뽑았던 커넥터를 다시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먼저 걸어준 상태에서 얘를 꼭 눌러서 그대로 꼭 조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랑 딱 맞는 LED 등 완성. 그리고 반대쪽도 그렇게 똑같이 갈아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등을 교체를 해볼 건데 주의사항은 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지금 여기 보이는 트렁크 등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딱 여기다 넣으라고 틈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쑤셔서 제껴줄 겁니다. 너무 세게 끄면은 이 트림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당겨줄게요. 지렛대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힘으로 걸었으면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이걸 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앞에와 똑같이 이 잭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아, 뜨거! 할로겐 등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쪽 말고, 자, 이쪽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걸리는데 여기를 살짝 벌려서, 많이 벌려줘야 돼요, 플라스틱을. 지금 제가 미리 빼놨는데 살짝 이런 식으로 약간은 무리를 해서 벌려줘야 돼요.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뽁 하고 나옵니다.
이제 이 할로겐 등을 아까랑 똑같이 빼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똑같이 할로겐 등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뺏겨주시면 할로겐 등이 분리가 됐죠. 자, 이 트렁크 등을 이제 꼬아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쉽죠.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분리했던 뚜껑을 딱 맞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잭에 체결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LED 불빛이 나옵니다. 띵. 혹시나 이 잭을 분리 안 하고 막 탈거하셔가지고 전구 딱 빼는 순간에 스파크가 튀면 앞에 있는 퓨즈박스의 퓨즈가 끊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잭을 뽑은 상태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잭을 꼽아서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뽑았던 부분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밑에 먼저 꽂아주시고 이렇게 꽂으면 실내 트렁크 할로겐을 LED로 바꿨습니다. 자, 보너스 영상, 보너스 영상입니다. 보시면 자, 다시방도 할로겐. 그래서 이걸 또 교체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할로겐 등인데 이 커버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할로겐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LED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헤라, 플라스틱 헤라 쓰시면 돼요. 근데 좁죠? 그래서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먼저 이 플라스틱을 제껴서 빼주고요. 자, 투싸는 보시면 여기를 누르라고 이렇게 갈라놨어요. 얘를 누르러주고 얘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또 이게 있어요. 에어컨 필터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눌러서 여시면 에어컨 필터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얘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껴주세요. 그럼 또 나오죠? 자, 얘도 똑같이 커넥터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커넥터를 위로 들려주세요. 그럼 또 얘를 까봐야겠죠? 자, 똑같이 얘도 살짝 벌려주셔야 돼요. 약간 힘을 줘서. 자, 이렇게 벌려서 세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요 밑으로 뽑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를 살짝 건드려서 살살살 빼주겠습니다. 자, 반대에서 글로우 박스 등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LED면이 저렇게 아래로 갈 수 있게끔 그냥 그대로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커넥터를 꽂아 주시고 재조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커넥터를 꽂아 주셨으면, 자, 아까 뜯었던 뚜껑을 내가 또, 자, 이렇게 뚜껑을 꽂아 주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우 박스는 아까 뜯었던 순서 그대로 먼저 여기를 이걸 눌러서 껴주시고요. 자, 요 플라스틱 부분도 이렇게 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투싼 할로겐 등 LED로 교체해보기 한번 영상을 보셨는데요. 파노라마를 넣었는데 왜 딴 데는 다 LED고 왜 화장등이랑 트렁크 등은 LED가 아닌지 좀 궁금은 하지만 그래도 제 영상이 투싼을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